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충북 동남사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곽 변호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영동군은 지난 100년 이상 제 조상이 산 또 제 조상의 넋이 있는 고장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하지만 제 정치를 조상의 넋이 있던 곳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회견에선 박종국 전 머니투데이 더 리더 편집장도 민주당 입당과 함께 충북 중부 3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그럼 곽 변호사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제 삶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지냈습니다. 그런 제가 서울이 아닌 중국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에서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. 충북 영동군은 지난 100년 이상 제 조상께서 사셨던 제 조상의 넋이 있는 고장입니다. 어느 날인가 저는 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칼순을 앞두신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묘소로 찾아갔습니다. 저는 제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날따라 제 할아버지 묘소가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. 그날 저는 혹시라도 정치인이 될 계획이 있다면 이곳에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것이 조상에 대한 작은 보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기꺼이 제 정치를 조상의 넋이 깃든 충북에서 시작하겠습니다.